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차이나가 넘지 말아야 될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2.6점이라는 겁니다. 네 나라를 조사했는데 제일 이제 호감도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7.24, 그 다음에 일본이 3.4, 중국이 2.6, 북한이 2.4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보다 나쁠 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나왔고, 좀 놀라운 사실은 북한보다 조금 나아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래서 과연 이 조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다른 국내 조사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가 금년 1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20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United States 71.6%고, 꼴찌가 차이나입니다. 6.8%고 일본이 13.8%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차이나하고 재팬이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신뢰 못하는 나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차이나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의 연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서방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보면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76%고 호감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쭉 내려와서 일본의 경우 호감도가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은 22%입니다. 이게 호감도가.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한국 발하인의 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27%로 한국보다 호감도가 높아요.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을 두고 차이나하고 타이완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서방세계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궁금해서 퓨 리서치가 조사를 한걸 보니까 얘들아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 2002년은 무려 66%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14년에 56, 그것도 괜찮죠. 근데 2019년에 34로 떨어지고 작년에는 22%로 뚝 떨어지니까 제일 호감도가 좋았던 약한 20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뚝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은 43%에서 2014년에 35%, 26%, 20% 점점점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 비호감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재밌는 게 일본도 2000년대 초에는 일본 사람 반 이상이 중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14년에 7%로 뚝 떨어졌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센카쿠 군도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14%로 조금 회복됐다가 2021년에 10%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중국을 지배할 때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서방 세계에서. 자, 그럼 왜 불과 몇년 사이에, 좀 정확히 말하자면 2015년 이후에 중국에 대한 호감도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당장 나타난 게 이번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사상권 차이나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여튼 좀 욕심이 많아요, 차이나가. 저 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이 한복 입고 나갈 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열받고 보세요. 외신이 CNN이나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도 차이나가 옛날 전부터 저래 갖고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저런 문제에서 짜증내고 있다. 한복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동북공정, 고구려 역사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김치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저 욕심이 많았나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스케이트 판정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좀 감정이 안 좋았는데, 요거 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국 언론들이. 중국 매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코리아가 말입니다.
차이나하고 일본 사이 강대국 그늘에서 이렇게 짓눌려 살다 보니까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반발한다 그렇게 약을 살살살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요인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한국 사람만 그렇게 이 약을 올리는 게 아니고 보다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 위해서 CNN, BBC, 뭐 뉴욕 타임즈 같은 주요 해외 외신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외신 기자들이 반응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고 너무나 다른 차이나의 모습을 외신 기자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2008년 하계올림픽 때 자기들이 차이나에 갔을 때는 야, 차이나가 점점 개방 민주화로 가고 있구나. 좀 세계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요번에 딱 가서 보니까 취재를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다. 뭐 취재 좀 하려고 그러면 밀치고 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차이나에 대해서 나쁜 기사 쓰면 무슨 좀 압력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야 이거 차이나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외신 기자들이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진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이 차이나를 생각할 때세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차이나라는 나라, 그다음에 중국 사람, Chinese people,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이 뭐 차이나라는 나라, 그다음에 중국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 비호감들을 갖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중국 관료나 중국의 그 교수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면 그냥 무난한 우리 중국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는 중국 공산당 당교, 공산당 당교면은 공산당 간부를 시켜주는 아주 공산당 이데올로지의 핵심 그 교육기관인데 거기 사람들하고도 세미나 해봤거든요. 근데 전 그때 세미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 커뮤니즘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럼 물론 그게 이제 한 5, 6년 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 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중국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몽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몽, 뭐 미국을 몇년 후에 2050년까지 이렇게 추월하겠다는 건데 중국몽이 전 세계에 번지는 반중 정서의 큰그이 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중국몽 때문에 여태까지 심플한 차이나가 위대한 중화제국으로 각색됐습니다. 위대한 중화제국. 두 번에 우리는 Chinese people, 중국인이 위대한 중화민족, 중화민족이라고 또 각색됐고, 그다음에 이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까지는 뭐 도광양회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였는데, 중국몽 이후에는 마오쩌둥주의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건 위대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위대한 국민, 위대한 나라, 또 제국이란 엠파이어란 표현을 쓴 거는 안 되죠. 국제사회에서 여러분 뭐 나치 제국,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어떤 일본 제국, 뭐 위대한 일본 제국 그러다가 꼴깃하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중국인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중화 사상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은 전 세계 중심이고 그 옆에 있는 나라는 하국, 자기 중국보다 못하는 뭐 오랑캐 나라라고 보는 그런 중화 사상이 이런 중국몽으로 해서 다시 중국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형 중화 사상이 그러니까 뭐 애국주의, 중국 중심주의, 중국 우월주의로 막 이렇게 변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더 차이나 퀘스천즈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저참 중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중국 관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 쓰는 책인데 저 책에 보시면 중국 공산당의 역사 니힐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 공산당이 맹긴 역사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중국 공산당 역사는 과오와 오류가 없다. 모든 거는 승리하고 잘했다. 이게 이제 역사 니힐리즘인데 그 단적인 예가 그 한미 원조 전쟁.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한미 원조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저 사진은 1951년 1월 4일 우리가 말 145대 때 우리나라 중앙청 지금 경복궁 자리를
점령하고 환하는 인민해방군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불법 침략해가지고 지금 전혀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위대한이라고 이렇게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미화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떤 거 보냐에 대해서는 또 퓨 리서치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 중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컨피던스, 어떤 신뢰하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싱가포르는 70%가 그 신뢰한다고 했는데 저게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싱가포르의 주민 상당 부분은 중국계 그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 지도자에서 신뢰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한 15%로 굉장히 나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현상은 타이완은 25%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국민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 14억 인민들하고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뭘까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국가 지도자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청나라 시대, 왕조 시대 당연히 그랬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공산당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국가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몽골족, 이민족, 원나라, 청나라가 이렇게 지배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물론 정하고 싸우는데 일단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두 나라 민족의 차이는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 침략자들을 제거하는 사건을 보고 장계석 총통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저 한국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조선인들 대단하다. 우리 수백만 중국군이 못한 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찬탄하고 그때부터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 나라 사람들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뭐 대단하죠. 우리들은 스스로 대통령을 뽑을 뿐만이 아니고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뭐하지만 역대 전직 대통령 네 목이 다 감옥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국민 주권 의식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현 정권이 집권 5년 차가 되는데 그 사이 지난 5년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국민들의 그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걸 많이 그 이슈화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면에서 친중적인 행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5년 사이에 이 한국인 사이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인민들하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상당히 의식 수준이 민주화되어 있어갖고 집권 세력이나 정치 지도자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휘두른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 갈 바른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퓨 리서치가 이제 미국인을 상대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또 하나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인식을 갖고 있는데 차이나 하면 뭐를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냐 하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 중국은 자유가 제한받는다.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하고 미국 슈퍼에 흘러넘치는 메이드 인 차이나 공산품들, 제품들. 근데 품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인식이고. 세 번째가 중국의 폴리티컬 시스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1인 독재 체제다. 네 번째가 차이나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그런다. 다섯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라는 존재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이 다섯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인들은 차이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게 이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두 번째 경제 문제 빼놓고는 다 어떤 CCP,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의 어떤 중목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필 리서치가 야 그러면 뭐 중국의 인권 문제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훼손하더라도 계속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경제협력을 우선하냐에 대해서 질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특히 일본까지도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답하는 쪽이 많았는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저 아래 지역 우리나라는 57%가 인권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39%만이 인권을 거론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겠는데, 우리 스스로 인권은 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좀 관심이 좋고, 특히 경제협력을 굉장히 의식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탈중국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 다 우리 이웃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유럽이나 저 미국을 봐도 이웃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러브 앤드 헤이트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그 유학할 때 이렇게 프랑스 사람과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과 관계를 보면 지금은 뭐 유러피안 유니온으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과거에는 뭐 전쟁과 빡세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프랑스 사람은 독일 사람을 이렇게 협력해야 돼또 좋은 호감도도 갖고 있지만 또 거꾸로 이 바닥에는 비호감도도 높고. 그다음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멕시코 통상 관리들하고 협상을 해봤습니다. 낮에는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United States and Mexico 그러더니 저녁에 이제 데킬라 한잔하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전쟁 한번 해갖고 자기 나라 영토의 반을 뺏긴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19세기 중반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영토였나 봅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는 뺏겼다 그러고,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걸 돈 주고 구매했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 나라들 간의 관계는 러브 앤드 헤이트지만, 차이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루비콘 강 건너는 붉은 중국과 서방 세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